네, 반갑습니다.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48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대중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대중 메시지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적한 종을 이 단에 세우셔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의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되는 13장부터 이제 끝절이 이제 또한 마지막 부분으로서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 하기 바로 직전에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이제 곧 하시게 되죠. 바로 그 직전에 이제 군중들에게,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던 이 군중들에게 지금까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메시지예요. 바로 그 앞절에 이 헬라인들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바로 이 앞절에 헬라인들과의 이 대화가 나오는데, 이제 헬라인들과 대화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한테까지도 예수님의 대중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지를 다 전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간에 최종적인 메시지를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외침과도 같은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12장까지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보이고 또 예수님의 자신이 누군가의 메시지를 계속 전거했지만 끝까지 유대인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한 헬라인들까지도 끝까지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수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아니요 내 아버지와 동등한 자요 또는 그분이 보내신 자요, 나의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말씀이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나와 아버지와 이게 등치시키면서 내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는 나를 믿고 보는 자는 아버지를 믿고 보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분리해보면, 자,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또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자, 이런 의미가 어떤 그 권위를 갖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한 대사가 있습니다. 자, 이 주한 대사가 한국에 와서, 자, 나는 미국 대통령의 권위를 갖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주한 대사의 말은 곧 대통령의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한 대사는 대통령은 아니에요. 대통령은 아니고 대통령이 위임한 것을, 자기 자신의 위치는 대통령이 아니지만 그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수준이고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가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자, 그가
아버지를 전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갖고 왔지만 그 자신이 이미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한 대사가 미국의 권위를 갖고 한국 가서 얘기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차원이 다른 그런 의미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와 아버지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를 동일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영으로 이해할 때, 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머릿속에서 이해할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이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새기면서 이 말씀을 넣으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분석하려고 그러면 이게 복잡해집니다. 하나라고 그러면은 위격을 부인하는 삼일체 이단이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어떤 내용을 말씀을 내뱉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용어이지만, 여러분들이 영혼에서 이해하고 새길 때는 그냥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존재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미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강조하셔서 성부와 성자의 일체성과 동등성을 이미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고 13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는 점에서는 뭐 우리 기성신학, 정통신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고, 심지어 이단이라고 하는 존재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이 우리 예수님과 동일하다,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복음서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칭 지방교회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회복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위트니스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위 신인 합일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하나님 자신을 사람 속에 넣어서 사람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같게 되기 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주하는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 사람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책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대량 생산할 것을 계획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간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대량 생산할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주장이죠.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 주장을 비판하는 논리를 봐보면, 이 주장이 옳지 않다라고 논리를 대는 사람들 얘기들 보면 그 사람들 주장도 의의가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얘기도 의의가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의 논리는 어떻게 창조와 피조물이 같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창조와 피조물이 같이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막연한 차원에서의 비판이에요. 막연한 차원에서의 비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들의 주장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게 성경적으로 살펴서 이들의 주장이 그렇지 않다는 정확하게 이렇게 정명해내는 식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을 수 있느냐라는 그 막연한 주장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우리 성경 본문은요, 내가 이것을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지방교회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구절이 성경에 몇 구절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얼핏 보면 그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이런 표현들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이것을 해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자, 지금 이 주시들 보십시오. 자, 지금 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믿지 않아요.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사실 이런 게 일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을 몰라서 그럴 것 같습니까? 구약 성경 이 모세 율법을 달달 외우는 종교 지도자들은 더 못 받아들여. 더. 자, 마치 그들의 이 그들의 개념 속 자체가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선입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안다고 말하지만 이 아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수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막연한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의 수준으로 얘기해 가지고는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점을 아시고, 자, 분명한 사실은 지금 그런 단계는 차후의 문제고 우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처음에 요한복음 강의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는 하나님께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 때부터 그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전제에 달고 요한복음을 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 전개되는 모든 구절구절마다 그는 하나님이라는 시각으로 구절을 봐야 돼요. 그는 하나님이라는 시각으로 볼 때 나는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나는 아버지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말하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한다는 그 말이 나는 아버지보다 못하다는 말이 아니고 낫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동시에 자기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직분에 맞게끔 자신을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수준에 맞게끔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와 수사를 쓰고 있는 것이지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 구절이 말을 하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말하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모든 이단 종교들의 주장은 자 성경을 봐라 이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느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어요.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느냐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요 모든 문제를 모든 논란의 여지를 잠재우는 최대체 보루의 성경이에요. 이게 말을 바꾸면 요한복음을 해석하는데 실패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어디 가서 증명받고 컨펌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저께도 돌 김용옥 선생이 이 마가복음 강해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분은 철저하게 자유주의 신학적인 견지에서 마가복음을 강의를 했어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은 한 번도 천국 가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는 인류를 구원하는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구세주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예, 맞아요. 마가복음에는 그런 말 없어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공간복음서는 인간의 수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수준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메시지만 기록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게 공간복음서는. 공간복음서는 천국 가자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간복음만 설교를 하게 되면 천국 가자는 얘기 없고 나는 구세주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맞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마저도 보는데 실패해버리면 자유주의 신학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유주의 신학의 논리를 무조건 여러분 안 받아들이시죠? 왜 안 받아들이는데요? 요한복음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안 받아들인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말이 빼면 그 사람들은 자기 주장에 불과해요. 맞는 얘기인데 자기 주장이에요. 자, 이런 형태의 신학 수준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자, 어쨌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얘기는 나를 믿는 자는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게 곧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자,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믿고 있지만 예수는 안 믿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에 보면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믿는 건데 예수를 안 믿고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되게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은 아버지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 모습을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볼 때는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모순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을 복음화 시켜 보겠다고 사역하고 있는 선교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방인들한테 전하는 복음 전도 방식으로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한다고요? 택도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일이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알았는데 그 지혜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지혜를 얻지 못하면 이스라엘에 가서 아무리 복음 전해봤자 절대로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와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자, 예수님은 또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 공부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생명을 빛으로 하는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상을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을 바꾸면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밝은 광명의 어둠이라니 말이 됩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요한복음을 보면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예수님의 이해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영의 눈으로 봐야 요한복음 이해가 가능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마태마가 누가 공간복음을 해석하는 시각으로 요한복음을 해석하게 되면 100% 실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같은 복음서지만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간복음의 인본적 시각을 요한복음의 신본적 시각으로 완벽하게 대체해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는 이 두 가지 공식이 이 두 가지 스타일의 복음서가 완벽하게 우리한테 제시해 주므로서 공간복음으로서 완전한 인간, 요한복음에서 완전한 하나님, 이 양쪽의 이 예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게끔 사복음서가 그렇게 우리한테 예수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균형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세상이 어둠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한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빛으로 왔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이 아들이신 거로 요한복음 5장에 봐보면 아들인 거로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한테 맡겼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나는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지금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온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심판하러 오셔요. 재림할 때가 있고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가 있고 또 구원하러 오실 때가 있고 이 예수님의 그 오시는 그에 따라서 이 역할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안 받아들이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고 예수 어디 있냐고 그렇게 욕을 하고 무시해도 예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시는 듯 보입니다. 왜냐? 지금은 그들을 심판할 때가 아직은 아니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이 심판할 거예요. 나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저를 심판한대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구원을 함을 받습니까? 자, 그가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이게 의인으로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이제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을 전해질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시인하는 사람, 하나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 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말을 바꾸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 시인하는 그 말이 결국에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 하신 그 말이 그 사람을 딱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너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심판에 이른 것이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고 사망의 생명을 옮기지만 나를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사망에 있고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 믿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 나는 예수를 거부한다고 말하는 순간 이미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이미 그 사람이 심판 받은 거예요. 이미. 자, 신하여 구원에 이르지만 신하여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 입속에 말이 내뱉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 점을 우리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듯이 주님의 명령도 영생이다.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듯이 주님의 명령도 영생이다. 자, 지금 주님의 말씀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아버지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말할 것을 일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what to say, how to say. 자,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되며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을 아버지께서 다 일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할 말을 일러준다고 말하니까 상대는 알고 나는 모르기 때문에 나를 알게 해서 일러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몰라서 일러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자, 아시는 분이 아시는 분한테 일러준다는 얘기는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몰라서 일러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이 아들의 신분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버지의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 아들의 하시는 일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것이지 몰라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인간적인 개념으로 이 복음을 서로 생각하면 큰일 나게 되어지죠. 자,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직접 얘기하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육체적인 눈과 귀를 갖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눈과 귀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육체적인 눈과 귀를 갖고 온 사람이 육체적인 입을 갖고 온 사람이 말을 해야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육체적인 눈과 귀를 가진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육체적인 눈과 귀와 입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육체적인 눈과 귀와 입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니까 비로소 우리는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있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육체적인 그런 눈과 귀와 입으로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직접 얘기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육신을 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오셔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육체를 갖고 있고
너희들이 육체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을 내가 지금 육체적인 입으로 말을 하지만 그러나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실상은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고 내가 하는 말은 실상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을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그 말을 받아들인 유대인은 지금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유대인 청년이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 사람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냐?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 우리 여기 그랬잖아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말은 나는 그의 명령을 갖고 와서 그대로 아버지의 명령을 전하고 있다. 고로 내 말이 곧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말은 내 말이 곧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내 말은 그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곧 예수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이요 영생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우리는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영의 눈을 활짝 떠서 예수님이 왜 어떤 태도와 어떤 위치로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깨우쳐서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구원과 생명과 확신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